자, A번, 1번부터 looking, used, knitting. 자, taken, produced, speaking, sold. 자, B번, 1번, novels written by this author. 2번, the shocking news from our teacher. 3번, always crowded with many visitors. 자, 94페이지 A번, 1번, 위에는 moving, 밑에 moved. 2번, confusing, confused. 3번, excited, exciting. 자, B번, 1번, fascinating. 또 나오네, 여기. 자, 2번, confused. 3번, touched. 4번, bold. 5번, disappointing. 6번, frightened. 자, 95페이지 1번, spending money. 2번, studying hard. 3번, feeling so tired. 콤마 있구나. 자, 4번은 not written clearly인데 not being 써도 돼. not being written clearly 써도 되고 5번은 waiting for the bus. 야, 너 진짜 미쳤나 봐. 다 맞아요. 오, 잘했어. 자, B번 1번 because, 2번 after. 자, 워크북 18페이지. 자, 18페이지 A번 1번부터요. 아니, 잠시만요. 깜짝이야. 야, 나 지금 어디야? 지금 뭐가. 나 지금 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지? 자, 1번은 boiling, 2번 produced, 3번 shouting, 4번 sleeping, 5번 written. 자, B번 1번은 amazing, 2번 interested, 3번 맞고, 4번 exciting, 5번 맞고. 자, C번 1번은 covered, 2번 moved, 3번 filled, 4번 written, 5번 standing. 자, 얘들 우리 18페이지에서 틀린 거 한번 불러봐. 2번에 2번 보자. 아이고야. 이거는 우리 뭐뭐에 관심이 또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 사랑 꿈이니까 interested란 분사로 들어가 줘야 되겠지, 그치? 네, 죄송한데 저 머리 괜찮아요? 괜찮아. 선생님, 저 아까 학교에서 내가 갔다 오잖아요. 아무래도 언제 말자고 다친 거 같아. 진짜요? 지금 아파? 어떡해. 큰일 났다. 자, 얘들아 93페이지에서 틀린 거 불러봐. 93페이지. 없어요? 아, 선생님. 93, A번에 2번이요. A번, 2번. 얘들아, 우리 중고차 영어로 뭐라 그래야 돼? 유진카야? 유진카 하면 어떻게 썼게? 사용하고 있는 차인데? 사용된 차가, 사용하고 있는 차는 아니죠? 사용된 차가 유즈드카가 중고차예요. 근데 저 지금 궁금해진 건데, 중고가 그 한 번 쓰고 이 사람한테 또 판매해갖고, 이 사람한테 쓰고 또 다시 팔면 그것도 중고예요. 그렇지, 그것도 중고. 자, 얘들 94, 95에서 틀린 거. 없어? 네. 자, 그러면 우리는 96페이지 펴봐. 이거 어디야, 지금? 분사. 자, 분사 구문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약간 이게 몇 페이지야? 페이지까요? 아, 오케이. 선생님, 선생님 오늘 뭔가 달라 보여요. 왜? 마스크 바뀌었죠? 어? 아니야, 아니야. 똑같아. 아, 잠깐만 가면서 봐. 이걸 안 했네. 살이 빠지셨나요? 아니야. 근데 며칠 사이 살이 빠질 수가 없지. 옷이 검고 하얗거나 화려하지가 않네. 어? 나 지금 너 똥맥이냐 나한테? 아니! 자, 우선 일단 분사 조용히. 조언인데. 마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가로 패턴 입는 옷은 입지 말래요. 맞아요. 그런 거 입으면 안 된대요. 뭐? 싫어. 알았어.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뭐 이미 얘들아. 선생님이 뚱뚱하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 얘기야. 자, 얘들아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어야 돼? 우선 분사구문을 만들려면 누가 있어야 돼? 앞에 접속사가 있어야 돼. 접속사를 어떻게 해? 지워요. 지우고. 그 다음에? 주어 같으면 지워요. 지우고. 그 다음에? 동사를 동명사로 바꿔요. 아니요. 동명사 ing를 아니야. 현재문사로 바꿔요. 그렇지. ing를 붙이고. 자, 그럼 이제 분사구문의 의미를 가볼게. 의미라는 거는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졌을 때 얘가 접속사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치?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첫 문장 보니까 smiling beautifully, she hugged her baby tightly. 자, 콧마루 동그라미 치고 왜 앞에가 smile이란 동사가 아니라 지금 smiling이라고 나왔는지를 나한테 설명을 하도록 3초를 생각하세요. 동사가 아니라 여기에 왜 지금 스마일링이 나왔지? 아 너무 쉽다. 자 그럼 쉬운 우리 지호가 한번 설명해 봐. 아니 너무 어려워요. 설명해 봐. 그 여자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아니 우선 왜 동사 원형이 안 되라는 거야. 예슬이가 한번 설명해 봐. 아니 분사구문이어서 얘기를 하면 안 돼. 원리적으로 왜 동사 원형이 안 되냐니까? 스마일이? 뒤에 동사가 있어. 얘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동사를 잘 들어. 명령문이 돼서? 아니지. 얘들아 봐봐. 콤마 하면 동그라미 치라고 했잖아.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동사 원형을 써? 동사 원형이라는 한 문장과 한 문장이 접속사가 없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 안 되잖아. 그치? 얘들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려면은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돼. 콤마가 돼 있으면. 근데 없잖아. 그래서 분사가 된 거야. 근데 여기 왜 스마일드가 아니라 왜 이번에 스마일링이야? 왜 과거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야? 그녀가 웃는 거잖아. 그녀가 웃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웃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능동분사 나왔어요. 자, 따로따로 해서 그려볼게. 아름답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아기를 꽉 끌어안았다. 자, 요건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 이어질까? 아름답게 웃었기 때문이야? Why? 웃으면서겠지. 그럼 얘들아 이건 동시동작을 나타내겠지. 그럼 우리 동시동작 나타내는 접속사 누구 있어? 하면서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 거. Why 또는 as. 그치? 자 이제 why를 쓸게요. 자 why를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다시 나와줘야 되겠네. 자 주어 누구야? She. Smiled. 그렇지. Smiling 이제 동사로 들어가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시제랑 똑같지. Smiled beautifully. 이런 문장이었겠지. 그치? 자, 밑에도 한번 볼게요. 자, raising his hand, the boy stood up. 마찬가지야. 자, 접속사 연결 없기 때문에 분사 나왔고. 자, 이 raise의 주어가 누구야? 더 보이잖아. 그 소년이 손을 든 거야? 손이 들려진 거야? 들려진 거. 예? 가만히 누가 들려진 거야? 손을 든 거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 나왔어요. 이것도 따로 적게 볼게. 손을 들었다, 소년이 일어섰다. 자, 요거는 어떤 접속사가 이어져야 돼? 웬? 손을 들었을 때 일어섰다야? 들면서 일어섰다지. 그러면 와일. 하면서 while절이야. 근데 얘들아 이건 봐봐. while로 써도 되고 앞에 봐. while을 쓰면 주어 누구 써줘야 돼? 그, he. 자 raising 어떻게 들어가? raised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써도 돼. The boy raised his hand and stood up을 써도 되겠지. 소녀는 손을 들었고 그리고 일어났다라는 연속을 나타낸 and를 써줘도 상관이 없겠죠? 저거 왜 부대강화 분사구문을 못 만드나요? 손을 들면서 만들 수 있어. 이따 해줄게. 이렇게 쓰면 되겠지. with his hands. 근데 얘들아 his hand 뒤에 이제 여기서는 분사가 raised가 되죠. 왜냐 손은 들린 거니까. 얘가 든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 밑에 한 묶게. 자, look at the calendar. He realized it was his mom's birthday. 자, 콤마 동그라미 치고. 자, 여기에 looking의 주어가 누구야? He. 그지? 그가 보는 거잖아, 캘린더로. 그럼 looking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자, 캘린더를 보았다. 그는 엄마 생신인 거를 깨달았대요. 자, 그럼 우리 접속사 누구를 연결해야 돼? when 이겠지. 보았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자 when이나 as를 쓸게. when도 이제 우리 as도 의미 있으니까. 자 이제 접속사 쓰면 주어 누구야? he 다같이 대답해. 자 looking을 뭘로 바꿔야 돼? looked가 되겠지. realize 시제에 맞춰서 이렇게 밑에 나와. 자 캘린더를 보았을 때 그거 아 엄마 생일이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야. 자 밑에다 한번 볼게요. 자 wanting to stay alone, she didn't make an appointment with her friend. 콤마 동그라미 칠게요. 마찬가지야. 접속사 연결 없으니까 앞엔 죽었다 깨나도 동사 주어 못 들어가. 그치? 자 wanting의 주어는 she. 혼자 있고 싶었다. 그녀는 친구와 약속을 잡지 않았다. 자 그럼 요건 어떤 접속사야? 때문에. 그럼 우리 때문에 나타낸 세 가지. as because. 그렇지. 걔를 써주고. 자 주어 누구예요? She. 자, 그 다음에 우리 wanting 동사로 들어가야 돼. Wanted 이렇게 바꾸면 밑에 문장이 나와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하고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밑에 한번 볼게. Do we live near my grandparents' house? We don't visit them often. 자, 우리 do는 아까도 나와 있었지. 자, 우리 이거 무슨 접속사라고 그래? 양보 접속사라고 이제 이름 외우세요. 자, 비록 우리는 조부모님 집에 옆에 살지만 우리는 그들을 자주 방문하지 않아요. 그랬어요. 얘들아, 근데 이거 거짓말이야. 지워. 다 바꿨어요. 분사구문으로. 도구절도. 뭐 어떻게 쓰는지 설명 알려줄게. 자, 우선은 접속, 우리 분사구 만들어 볼게. 도우를 지울게. 자, 주어 위 같으니까 지워. 됐지?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 리빙이 돼.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도우 같은 게 제일 애들이 어려워하거든? 도우를 앞에 붙여주면 돼. 이렇게 많이 나와. 그냥 붙여버리고. 도우 리빙 니어 이렇게 나와요. 그 디스파이트가 무슨 뜻이야? 니네 불러봐. 다 배웠잖아. 전치사야. 봐봐. 뭐야, 요 에도 불구하고 다잖아. 그치? 도랑 똑같은데 얘는 품사가 뭐라고? 전치사야. 전치사를 쓸수 있어요? 전치사에 대한 동명사 써주면 돼. 얘 동명사야, 리빙은 뒤에 그러면. 그럼 도 디스파이 써도 써도 돼. 전치사 써도 돼요? 어? 접속사 써도 되고 전치사 써도 돼요? 근데 품사가 달라지는 거야. 도 리빙에서 이 리빙은 분사고 얘는 동명사야. 의미는 같지만. 품사가 다르잖아. 그치? 오케이?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이제 동명사로 바꿔 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얘는. 자, 인스파이드 오브 써도 돼요. 자, 그럼 우리 하나만 만들자. B번, 아, A번 1번, B번 1번. A1, B1. 끝났다란 얘기인가요? 우와, 분사구문 뭐 이렇게 많아? 내가 나중에 수동태를 얼마나 웃기게 놨는지 정말. 내가 이따 보여줄게. 내가 수동태기 짜짓기를 너무나. 자, 다 만들었지요. 선생님. 어? 그럼 진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근데 진짜 똥물이 괜찮아요? 예뻐, 예뻐. 아, 이 밤에 누구한테 보이려고? 어? 네? 밖에 나가면 보이지도 않아. 아무도 너에게 관심을 보이지도 않아. 그래, 좋아요. 밖에 나가면, 야, 밖에 나가면 그게 똥머리인지 똥인지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아, 어? 진짜? 머리 남자한테 야, 우리 오늘 다 관심이 없어요. 독설가다. 그나저나 이제 겨우 다들 잠기 제가 진짜 여름방학부터 진짜 고심해서 오늘 처음으로 만 똥머리인데 아, 예뻐, 그게 진짜 예뻐. 알겠어, 나랑 말하실게. 자, 우리 1번 어떻게 되면 돼? 바로 만들면 돼. Visiting Franc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2번은 아, 이것도 바로 만들. 길을 건너면서 얘다 건너다라는 동사가 뭐야? Cross지. 근데 얘는 건너다가 아니라 건너면서잖아. 분사야 그럼 어떻게 써? Crossing. 그렇지, crossing the street 쓰고요. 콤마 찍고. She. 요 뒤에는 이제 문장 와줘야지. No rest. 더 포스트 오피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자, 우리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 오늘 배울 거는 분사구문의 시제야. 앞에 잠깐 봐. 우리 준동사 세개 다시 한번 불러봐. 준동사. 두부정사, 또 동명사, 또 분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원래 투부정사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 투지 누구 걸어야 돼? 동사 원형이야. 근데 얘들아 우리 투에브피피 배웠잖아. 투부정사 뒤에다가 완료부정사 걸면 이건 어떤? 시제가 문장 동사 시제랑 다르다라는 의미고 동명사도 마찬가지지. 완료 동명사 having pp 문장 동사보다 시제가 떨어졌다라는 거고 분사도 마찬가지야. 자, 완료 분사구문 모양 나와 있죠? having plus pp 밑줄 치고. 자, 어떨 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as he had read the book before, he didn't want to read it again. 자, 그가 전에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다시 읽고 싶지 않았대요. 얘가 읽은 게 먼저니, 읽고 싶지 않은 게 먼저니? 읽은 게 먼저지? 시제가 똑같아? 다르죠? 자, 그러면 as를 지울게. he를 지울게. 그 다음에 header를 원형으로 바꾸고 having read로 써주면 분사가 나왔어. 그럼 이제 문제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얘들 앞에가 reading이 아니라 having read로 나왔다라는 건 니네가 캐치를 해줘야 돼.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오, 뒤에가 didn't네. 그럼 앞에는 어떤 시제였던 거야? 과거보다 하나 앞서? 과거 완료였다라는 거야. 그치? 자, 밑에도 since she lived in England when she was young, her English 자, 이제는 어려워요. 자, since를 한번 지어볼게요. 자, 우리 she를 하나 지울게요. 왜요? 야, 이거는 잘못 나왔다, 야. 그죠? 그치, 시가 다른데, 여기다가. 시를 밝혀줘야 되는데? 네, 이거 밝혀줘야 돼. 뭐요? 그냥 쌤, 여기를 바꿔버릴게, 얘들아. 뒤에 시가 있다고 그러는 거. 네, 아니, 아니, 아니야. 시. 자, 요렇게 바꿔버린, 니가. 우리가 바꿔버리자. 이거 잘못 났다고 전화하면 책을 준다 그러니까. 진짜? 책을 준대. 야, 진짜, 이거, 이 출판사는. 잘못 나오면 전화하면 책을 준다니까 얘들아 좋은 게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이거 똑같은 책을 준다. 네 이거 말해가지고 7, 8, 잘못 나오면 9명이 소리해봤다고 하고 줄어가면 안 됐어. 아 돼. 너 또 풀고 싶어? 아니 받아서 다른 책을 잘 받는 아 다른 책 안 줘. 이책 줘. 자 몰라 몰라. 아 조용히 봐. 아야야 조용히 봐. 조용히. 자 쉬를 지울게요. 자, 그리고 이제 동사 비교해줘야 된다. 여기는 리브드고 뒤에가 이즈야. 그러면 시제가 다르잖아? 그러면 니네가 이제 우리가 사인을 해줘야 돼. 리브드를 리빙으로 바꾸면 안 되고 어떻게 바꿔줘야 돼? 해빙, 리브드로 바꿔줘야 돼. 그럼 얘들아 여기다 이제 분사구문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고 뒤에다 이즈를 동그라미 쳐볼게. 그러면 니네가 앞에가 해빙 리브드다. 그럼 이제 절로 바꿀 때 아, 이즈보다 한 시제 떨어진 얘는 누구다? 과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아, 그 다음에 얘들 우리 being은 항상 어떻게 했지? 생략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having been에서도 지금 비동사가 들어가 있지. 이 우리 분사구문에서 비동사가 들어간 건 다 생략을 할 수가 있어.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being elected as a school president, he was very happy. 근데 여기는 왜 electing이 아니라 elected니? 뽑힌 거니까. 그가 뽑힌 거지, 그치? 자, 앞에 being 뽑 이제 빠져 있는 거야. 학교 어떤 회장으로 뽑혔기 때문에 그는 매우 행복했다지. 근데 밑을 한번 보자. 자, having been repaired by my dad, the car worked well. 자, 여기는 왜 repaired야? 그 차가, 차가 수리된 거지. 그럼 얘들아, 이 앞에는 차가 수리된 게 먼저고 차가 잘 작동했던 게 이제 나중 일이거든. 요거를 지금 접속사절 옆에다 바꾸나. 바꾸세요. 어, 애프터 서프다 나이네. 바꾸세요. 접속 서술 빨리 바꾸세요. 앞에 것만 써도 되나? 앞에 것만 써. 자, 바꾸셨나요? 네. 자, 애프터 쓸게요. 주어는요? 아, 애프터예요? 어, 여기 나서, 나서. 자, 주어는요? The car. The car. 자, 동사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Had, been, repaired.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네. 오케이. 어. 아, 진짜. 요새 왜 이래? 아빠가 고유 아빠가 아빠 이름이 데드인가 그런가 이상하네요.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중간인데. 아빠 이름이 데드면 나의 데드. 어. My dad name is dead.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니 여기 봐봐 지금 데드의 지금 대명사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 중간에. 이거 뭐야? 앞에 봐. 앞에 봐. A cool leader. She knows how to persuade people. 자, 콤마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얘들아 이 앞에 있는 게 그냥 명사였을까? 아니었겠지. 얘들아 명사를 콤마로 이제 연결하면 우리가 동격이 돼버렸는데 동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앞에 being이 생략된 거야. 좋은 지도자이다. 그녀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돼? Because she is a good leader. 우리 being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명사만 남아있으면. 네.
자, 밑에 볼게요. 우리 careful not to make mistake, he played the song perfectly. 자, 이제 뭔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신중했다? 그는 노래를 완벽하게 연주했대요. 자, 우리 careful 뭐니? 형용사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얘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게 먼저야? 연주를 잘한 게 먼저야? 노력한 거야. 그럼 이제 앞에는 여기가 과거면 having pp가 될 건데. 형용사 어떤 동사랑 같이 쓰지? 비동사랑 같이 쓰지. 앞에는 having been carefully 빠져 있는 거고. 자, 그럼 요거 우리 절로 한번 바꿔볼게. Because. 주어는 he. 자, 동사는 had been이지, 그치? had been careful.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니네는 하나만 풀어볼게요. 우리. 하나가 아니네요. 우리는 1번, 1번. 1번, 1번과 B번, 2번. 선생님도 어렸을 때 학원 오지게 다녔어요? 어? 선생님 과외 받고 그랬지. 역시. 야, 진짜. 와, 진짜 남나래다. 근데 우리 때는 너희만큼 이렇게 빡세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때 과외가 지금 학원보다 더안 빡세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너희만큼 막 지금 이렇게 막 나는 그래 막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야, 진짜. 와, 역시. 지영 나중에 회사에서 사회생활 잘할 것 같아. 약간 신입사원인데 좀 많이 나대가지고 눈초리 받는 그런 사람 될 것 같은데. 아니 지호가 이게 이 사교성이 좋아요. 지호야 앞에 봐. 알겠습니다. 단 일의 현실성을 낮출 수 있게. 어? 그 사회생활을 잘하는데 일 처리가 사교성만 좋아요. 다 풀었나요? 선생님. 왜? 됐어요. 야, 1번, 1번 풀라 그랬니? 네. 자, 1번, 1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신스 어떻게 할까요? 지워요. 주어는요? 지워요. 얘 뭘로 바꿔요? Having spent 쓰면 되겠죠? 네. 요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바꾸는 거는. 맞아요. 자, 우리 2번에 2번 풀어볼게요. 자, 프랑스에서 잘 왔다네요. 그치? 네. 프랑스어를 매우 잘할 수 있다는데 여기는 having been이 빠졌을까요? being이 빠졌을까요? having been. 그렇죠. 왜냐? 왜냐? 잘한 게 먼저겠죠. 그치? 왜냐? having been이 빠졌겠지요. 왜뇨는 뭐야? 왜뇨? 선생님, 어? 약간 옛날 사람들은 프랑스를 불란스거든. 불어라 그리고 불란서라고 그러지. 아, 선생님 저 앞머리 까면 어떨 것 같아요? 아, 너 오늘 왜 그래 자꾸? 맞아, 누가 보는데. 너 오늘 어디 가? 아니요. 얘 오늘 계속 거울 보고 머리 만지고 그래. 아니요, 제가요. 가는 길에 누가 있나 보다. 없는데. 아, 있어요. 누구? 엄마요. 아니야, 뭐가 있다, 어? 다음 주 목요일에 학원 쉬나요? 왜? 스무 살이야. 아니, 니네가 왜 쉬, 아니, 안 쉬지, 학원은. 네? 학교는 쉬고. 얘들아, 그럼 대량 휴학을. 그래. 조용해! 진짜 안 쉬어요? 안 쉬지. 너희 학교 수능 고사장이야? 야! 조용히 안 하네? 야! 앞에 봐. 주의해야 할 분사 구문을 들어갈게요. 네. 자, 아까 준동사 뭐뭐 있다고요? 두부정사, ing 분사. 틀렸어요. 두부정사, 동명사, 분사. 두부정사, 부정 어떻게? not to. 동명사는? not ing. 그럼 분사도? Not ing, not ed 이렇게 되겠지. 앞에다 붙여줘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 자, as she didn't know what to do next, she asked for his help. 그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녀가 그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워요. 쉬는? 지워요. 지워요. 어, didn't,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Not to. Didn't 어떻게 할까? Not to. 잠깐 떼세요. being은 들어갈 일이 없어요. 비동사는 없어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노우가? Knowing이 되겠지. 그럼 얘들아, 그렇지. didn't에서 난만 떼우세요. 난 knowing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얘들아, 봐봐. 이거 이렇게 만들어 할 때 어떻게 쓰는 줄 알아? didn't팅. 난 미쳐버린 didn't팅. 참신한데? 어? 참신해? 자, 밑에다 한번 볼게요. As I had read the magazine, I couldn't tell you about it. 자, as 지울게요. 네. I 어떻게 할까요? 지워요. 지금 이번에 hadn't팅인가요? 네. 네? 아니죠. 잠깐 떼어놓으세요. 자, 근데 얘들아, 요거는, 얘들아, 요거는 어려워. not을 빼놓고 having read가 돼야 되겠지. 아, 진짜, 진짜. 자, 그 다음에 접속사 분사 구문이 있지, 얘들아. 이거는 접속사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앞에다 접속사를 명시해 주는데 보통은 이런 접속사를 많이 붙여요. 저거, after, before. 왜냐면 이게 전인지 훈지 동안인지 몰라요. 다 저거 너 왜 안 정리해? while, although, when. 자, 보통 시간 접속사나 많이 붙여놔. 왜냐면 시간은 뭐 전에 후에 때에 뭐 아니면은 뭐 우리가 동안 이런 게 많으니까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분사 앞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붙여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는 감사하죠. 그렇구나. 너무 신기하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 After I talk to her, I always feel better. 자, 내가 그녀에게 말을 하면 난 항상 기분이 좋아. 좋아나 봐요. 자, after 어떻게 할까요? 우선 지울게요. 아이를 지울게요. 그렇구나. 자, 토킹이 됐는데 사실 잠깐 얘들아 여기 봐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훈지 전인지 뗀지를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후다라는 걸 밝혀주려면 토킹 앞에다 애프터를 붙여놓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렇구나. 자, 요 밑에는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3개. 우리 지금까지는 분사가 주어가 어땠어? 다 동일했지. 근데 되게 독립분사라는 거는 주어가 다를 때도 가능하다. It being. 근데 선생님 이제 좀 너희가 이제 익숙해져야 돼. It being. 저거. It being 익숙해져야 되고 there being. 익숙해지라 그랬지? 아, 익숙하다 진짜. 자, 예문 한번 볼게요. As it was a fine day, we decided to go on a picnic. 자, 우선 as를 어떻게 할까요? 좋아요. 얘들아, 근데 이때 이시 누구야? 네. 비인칭이지. 그치? 근데 얘들 뒤에 주어가 다르잖아. 그럼 얘는 잠깐 놔두고 시제 갔지?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비잉이 되겠지. 그리고 비잉 해놓고 얘들 끝난 거 아니야? 앞에다 입 붙여줘야 돼. 이렇게. 비잉 생략 못해요? 아우, 안 되지. 얘들아 생략하면 봐봐. 선생님 지워볼게. 그럼 여기 주어가 내가 돼. 우리는 파인데이다가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앞에다 is을 반드시 이렇게 명시를 시켜줘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자, 아니 가만 있어봐. 내가 여기 1번에 한번 볼게. 얘들 우리 1번에 요 문장 맞아 틀려? 난 물어볼게. 요것만 묻고 끝나자. 1번 요 문장 틀려 맞아? 틀려요. 요거 요 문장. 틀려요. 맞지? 맞죠 얘들아? 앞에 봐. 너희 지금 여기다가 우리를 붙여. 우리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면 there 있었는데 여기다 봐봐. 여기다 R 쓰면 돼? 안 돼? 왜 안 돼? 접속사 없잖아. 그럼 분사 넣어줘야 돼. 알겠어?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이미 마음의 콩팥에 가 있네요. 그랬구나. 정찬아, 다음 시간에는 꼭 그랬구나. 오세요. 우리 오늘 어디까지 했지? 네. 97페이지. 야, 막상 너 왜 안 왔냐? 뭐나? 몰라도 돼. 야, 욕하지 마. 안녕하세요.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커플 되니? 어. 지금은 없는데. 저희가 저희 영영 안 나와요. 응? 이제 안 나와? 그러니까 7과 영영은 나왔는데 8과 영영은 없어. 아 영영? 나는 영영 안 나온다 하지 않고 영영 안 나온다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너 그걸 줄게. 그러니까 네, 8과는 여기 없고 대화문 없어요. 대화문 없고 뭐? 야 그럼 단어는 들어봐? 단어가 저희 학습지 본문 옆에 나오는 그 단어만 나오고 영영 난 안 나오고? 근데 안 나와요. 팝팝킹킹. 그러면 이제 없는 거야? 문법은 문법 나오잖아. 문법 나와요. 가정법이랑 나온다. 뭐였지? 의미상 의미상. 그거 학습지 받았는데 지금 깜빡하고 그거 모르는 거 같아. 응? 너 이따 또 웃으면서 올라올 거라 나 알아. 너가 지금 표정 딱 써 있더라고. 유성아 이따 와. 아 이제 갔다 올게. 안녕. 뭐라고? 오케이. 아유, 너 오늘 또 여기 앉았구나. 안녕하세요. 잠깐만. 저 책 좀 한 번 줄게요. 알았어 기다려봐. 잠깐만. 그 입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거 좀 해요. 어? 사수령 때문에. 이거는 요런 것만 해. 요런 거. 요런 거하고 이거 통으로 쓰는 거는 빼버리고. 그치. 뭐 이거 이런 거. 안 해야 된대. 해야 돼. 아니 어지간히 귀찮았어요. 성훈아 혹시 아이 이거 왜 안 오는지 알아? 전화해볼까요? 전화해볼까요? 한번 전화 좀 해봐봐. 이거 저요? 저는 이거보다 괜찮은 거 팝킨킨! 쌤 이거 몇 번 할 거니? 이거 우선 이거 에디 어디? 어디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언니한테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죠? 예? 자 친구들 다시 팝킨킨 나도 한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AI 말 해보겠습니다. 퍼진 어디래? 오고 있대. 중국어 보고 막. 와이드 쌤이 좋아하시겠어. 일본은 중국어. 아담 먹어야겠다. 응. 이거 보면